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7년식 13,000km 주행한 올리모닝 벤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고 주요 골격 부위에 사고의 흔적이나 작업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부분에서도 올 양호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하부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과 키로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드 손기 쪽도 열에 의한 변색도 크게 되어 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타이어 트레드 6.11mm로 한 70%에서 80% 정도 남았습니다.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신차급 차량답게 프레임이나 이런데 지금 언더코팅 같은 것도 벗겨진 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3,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로수 걸맞게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 미션 쪽도 보시는 것처럼 미션 팬이나 미션 쪽 지능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등속 조인트랑 각종 부싱 상태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스 노출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부싱 상태들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그리스 노출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부신 상태들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앞 타이어는 4.70mm라 50%에서 6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통오픈들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0% 나옵니다. 한 3,5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션 오일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오일 색깔은 미션 오일도 투명하고 붉은색 와인 색깔 잘 띄고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을 따로 교체하실 필요 없습니다. 워셔액은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냉각수나 이런 건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적정량에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셔서 따로 소모품으로는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해 볼 건데요. 점검 전에 실키로수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13,31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네, 엔진부터 진단기를 통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신차급 컨디션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진단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높은 평가 부탁드리고요. 고장코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지안내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아이디 상태와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형의 형태도 지금 일정하고 고르게 가고 있고요. 수치상으로도 790에서 8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엔진 아이디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부족 없는 상태입니다. 네, 미션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지안내 확인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우수한 차량이고요. 네,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은 벤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대신에 후방 감지 센서는 저쪽에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에어컨도 작동 상태에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 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내려가지고 한 번 더 촬영해 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흠잡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출고 당시에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광택 작업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램프나 이런 쪽도 깨짐이나 전혀 없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 도어 쪽이나 휀더 쪽에 어떤 손상 부위 전혀 없고요. 뭐 단차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상태 보시는 것처럼 뒷 범퍼 그리고 트렁크, 테일 램프 등 뭐 크랙 같은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모닝 벤 차량 만나봤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차량이고 뭐 컨디션 자체는 하브라 엔진 미션 그리고 키로스까지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신차급 벤 차량이나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꼼꼼히 점검해서 검증 완료된 이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저희가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약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래 실차 주문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